현지 시간 12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대담을 진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지루한 만남,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란 평가가 나오자 트럼프와 머스크는 언론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환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면서 가짜 뉴스를 정말 싫어한다. 국가의 해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담은 성공적이었지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대담 중 트럼프의 여러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지만 Vladimir Putin, I say don't do it. You can't do it, Vladimir. You do it. It's going to be a bad day. You cannot do it. 당시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꼬집었습니다. Well, I think Trump's making that up. He certainly didn't have that conversation with Putin when I was in the White House. I don't believe he had it before then. I can't really speak to what came after. CNN은 이 대담에서 트럼프가 최소 20개의 허위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CNN을 쓰레기 언론이라고 비판했고 간판 앵커의 발언을 공유하며 빈정댔습니다. I know you guys are objective over there that you just report the news as it is. Oh, I know. CNN makes a I know that's supposed to be a laugh line. I was 일론 머스크도 이날 언론의 주요 뉴스 제목을 모은 사진을 공유하며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